안녕하세요. 윙바디, 내장탑, 적재함 보강 등 멋지고 튼튼한 특장 트럭을 제작하는 쓰리츠 코리아입니다.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센 냉동탑차입니다. 차량 재원을 살펴보면 타타데우 더센 5톤 초장축 슬리퍼캡, 206마력 76토크, ZF 전자동 8단 변속기, 주간거리 5100mm인 차량입니다. 미완성 실시 차량으로 입고되었고 당사에서 제작한 탑을 마운팅하였는데요. 탑 사이즈를 살펴보면 내측 길이 6200mm, 너비 2300mm, 높이 2200mm입니다. 탑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바닥을 제작하는데요. 체크서스 304 3T로 조르다 바닥을 제작했습니다. 바닥 앞뒤 양끝쪽에 배수호를 내어 배수호스 연결했습니다. 외부 GRP 통판넬 70T로 제작하였고 내부는 옆면 서스 304로 제작하였습니다. 바닥부터 높이 600mm와 1300mm, 위치에 서스 2트랙 두 줄 장착하였습니다. 천장에 LED 매립 등 4개 설치하였습니다.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 양옆으로 앞쪽에서 1300mm 띄워 여닫이 문 폭이 1000mm 도어를 달았습니다. 접이식 발판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뒷문은 냉동용 도어로 달았습니다. 인지 축조림체 기타 부품 모두 스텐을 사용하여 장착하였습니다. 도어 안쪽으로 서스 304 보강하였습니다. 냉동기는 대광 냉동, 히팅 기일 체형, 슬림형 39 T3000으로 장착했습니다. 온도기록계 설치했습니다. 하부 언덕 부팅하였고 탑이 롤링되지 않도록 턴버클 장착했습니다.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LED 작업 등 달았고 뒤쪽에 스케이트 보관함 설치했습니다. 회선은 주름관 설치하여 안전하고 깔끔하게 작업했습니다. 썬팅하였고 고화질 4채널 블랙박스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비게이션, 평판 시트 등 기타 장착도 당사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더센 냉동탑 트럭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특장차 제작을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쓰리츠 코리아로 전화 주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신속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에서 제작하는 특장 트럭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